탈무드 시대의 유태인들은 흔히 비유태인들과 함께 일과 평소 생활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유태인에게는 천사가 당부한 603가지의 계율이 있으나 유태교에서는 굳이 비유태인을 유태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유태인들에게는 7가지 계율만을 당부하였다. 첫째, 살아있는 동물이 죽여서 바로 날고기로 먹지 말 것. 둘째, 남을 욕하지 말 것. 셋째, 도둑질하지 말 것. 넷째, 법을 어기지 말 것. 다섯째, 살인하지 말 것. 여섯째, 근친상간을 하지 말 것. 오늘의 교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태인의 법을 알아보는 거?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살짝 10계명. 아빠도 보고 10계명이 떠올랐어. 성경에 적혀있는 10계명은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성경 어디 적혀 있을까? 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요. 그래. 우리가 이거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응. 왜? 하은이 살인했어? 아니야. 가늠은 좀 어렵고 도덕질은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남을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랑 둘 다 똑같은 죄지. 어차피 천국에 가기 어려운 죄들.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한테 감사한 것 같아. 너 새벽에 졸리구나. 오케이,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